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로그입니다. 오늘도 기본 부지 리모델링을 해볼 건데요. 여기는 빈든부르크의 하비샴 하우스라는 곳인데, 이 넓은 부지를 지금 반절 정도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이 부지를 다 쓰지 않고 부지 가운데만 써서 갑자기 어느 순간 나타난 건물 같은 느낌으로 지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마녀가 사는 집 느낌으로 리모델링을 해볼 겁니다. 기존의 집 느낌이 항상 다 사라져서 이게 리모델링이 맞는 건가 싶기는 한데 그냥 제 마음대로 리모델링이라고 우기고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도 집구조부터 잡아보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부엌부터 해볼 건데요. 어두운 컨트리풍 분위기로 잡혔는데 지금 분위기가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집이 마냥 넓지는 않아서 아일랜드 테이블을 두고 거기서 식사랑 노트북 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특히 지금 저 오븐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게 아래에 장작을 놓아두는 저 감성? 저 또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인테리어 왠지 제 취향이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살짝 드는데, 그리고 이번 집은 건물 외관에 사용된 레드 포인트 컬러가 좀 곳곳에 사용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코티지팩에 있는 레인지 우드 그 빨간색, 이거 진짜 안 써본 색인데 이거 한번 사용해 보려고요. 그리고 이런 올드한 카펫, 제 신금을 또 울리죠, 또 이런 거. 이거 오븐 은색이 더 예쁜 것 같아서 지금 은색으로 바꿔줬어요. 너무 다 검정이면 짜맞춘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은색으로 바꿔줬습니다. 여기는 입구 쪽인데 너무 협소해서 폭이 좁은 테이블을 둘 거예요. 심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해줄 거고, 안에 식물 키울 수 있는 화분, 마녀가 사는 집이라 약초 같은 거 재배해도 좋을 것 같아요. 테이블 밑에는 잡동산이 있잖아요. 진짜 쓸데없는 거. 이게 나중에 모여진 거 봤을 때 현실감 살아나니까 제가 꾸역꾸역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위쪽에는 제가 신발 둘 건데 요즘 신발 되게 잘 두는 것 같지 않아요, 저?
근래에 좀 제일 잘 쓰는 아이템이 요거 신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두고 램프 놓으니까 완전 분위기 살아나죠, 진짜. 이렇게 은은한 커튼도 놔줬습니다. 러그도 놓으니까 조금 더 아늑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식탁 뒤쪽인데 여기 이런 그림 같은 거 하나 걸려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예뻐. 저는 이 그림들 중에서 이거 배. 약간 지금 혼자 섬에 동떨어져가지고 온 느낌이 이 마녀의 지금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라고 한번 추측해봅니다. 그냥 막 짜맞추기 하고 있죠. 여기다가 좀 아늑하게 난로도 지금 한번 놔볼게요. 난로 놓으니까 완전 겨울 다 왔죠, 지금. 요즘 날씨 너무 추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진짜. 여기다가는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마녀도 TV를 볼 수 있겠죠? 원래 TV는 놓으면 약간 너무 현실감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TV 안 놨거든요. 마녀가 무슨 TV야, 그죠? 라디오는 놓을 수 있어. 이런 음악은 들을 수 있지. 근데 TV는 조금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TV 놓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냥 한번 놔봤어요. 요즘 약간 신세대 마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TV도 있는. 그리고 이거 거적대기 저 되게 좋아하죠. 이 거적대기 잘 샀어. 색깔도 너무 예뻐요. 이거 빨간색 너무 예뻐 진짜. 이렇게 아늑하게 의자도 놔봤습니다. 담요 둘러진 걸로 놨어요. 여기다가 이제 촛불 같은 조명 올려두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난로 위에 이거 무슨 치료제래요. 그래서 마녀가 사용하는 치료제인데 따뜻하면 효과가 좋아서 난로에 올려놓은 겁니다. 러그 바꿔줘야겠다. 세 개 겹쳐진 게 더 잘 어울리죠? 강가 방향이긴 한데 너무 오픈되어 있어서 커튼 놔줄게요. 그리고 이거 커튼 위에 사진 같은 거 전시해두려고요. 이번에는 진짜로 조상님. 친할머니랑 할아버지인데 대마녀랑 대마법사였다. 그런 스토리를 살짝쿵 넣어봤습니다. 존경의 의미로 올려봤어요. 이렇게 촛불까지 잘 어울리죠? 화장실 분위기는 바깥이랑 조금 대비되는 느낌으로 해서 여기는 조금 신비한 분위기로 해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약간 고급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엘레강스 거울을 두고 커튼은 약간 이런 거 바닥에 쓸리는 거 이거 놔주고 바닥에 무슨 화병이랑 이런 거 요거 쓰레기통으로 쓰실 수도 있는데 네 뭐 무방해요. 무방한데 뭐 그냥 의미 없는 것들 꾸밈용으로 지금 장식품을 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조명 없앨게요. 이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약간 음침한 느낌이 나기는 한데 거울도 많이 많이 벽에다가 붙여주고 지금 약간 이 음침한 분위기가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바깥이랑 분위기는 비슷한데 여기가 좀 세련됐죠. 화장실은 깔끔해야 되거든요. 칙칙하면 안 돼서 여기는 조금 깔끔한 음침한 느낌으로 해줬습니다. 야외 데크에는 테이블만 놔줬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침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저 이 침대 어울리는 집이 없어서 못 놓고 있었던 건데 오늘 드디어 놓게 됐어요. 진짜 잠깐만 이 침대 놓으려면 분위기가 있어야 돼서 벽이랑 바닥이 오 이런 바닥 오 이거 너무 이쁘다 오 이것도 이쁘네 오 그죠 이거 너무 이쁘죠 이렇게 해서 어 침대 너무 예뻐 미쳤어 어떡하면 좋아? 너무 이쁘죠? 그리고 여기 둥근 테이블 둬서 여기서 공부도 하고 손님도 맞이할 수 있고 개인적인 용무나 뭐 마녀들과의 소통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이 방엔 앤틱한 가구들로 많이 채워질 건데 침대를 제외하고는 다 어두운 계열이 어울려서 지금 그렇게 놓고 있고 그리고 이 우물 여기로 이제 마녀들이랑 소통하는 거예요. 손을 넣으면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 특이한 액자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지금 붙여주고 있고 이 말린 잎이랑 알 수 없는 이 문양들과 해골바가지 이 마녀의 상징이죠.
우물 이걸로 바꿔줄까요? 빛은 안 나는데 요 우물이 그 물이 졸졸졸 흐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걸로 바꿔줬고, 그리고 이 침대 밑에 화분 같은 거 좀 많이 놓을 건데, 아 이런 감성도 너무 사랑하죠 제가. 여기다 많이 많이 놔줄 거예요 진짜. 약간 칙칙하던 지금 침실이 조금 화사해졌죠. 그리고 여기에 책상 자리 딱이죠. 여기서 컴퓨터 놔주고 이제 여기서 약제조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견습 마녀인 거죠. 그리고 이거 패밀리언데 포인트가 빨간색이기도 하고 이게 나비토끼 패밀리어 구슬이래요. 그래가지고 저 빨간색 패밀리어를 놔줄 거예요. 패밀리어는 마법사신 키웠을 때 얻을 수 있는 팩 같은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마법사 그 팩을 가지고 계시면은 아마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마녀의 취향이 가득 담겨 있는 곳이에요. 마을 사람들에게는 절대 공개 안 하는 2층인 거죠. 그리고 천장 조명 없애고 여기다가 촛불 조명으로 놔줘서, 아 여기 분위기 미쳤다. 너무 이쁘다 그죠? 이거 패밀리어 이쪽 테이블로 옮겨주는 게 이쁠 것 같아서 여기다가 옮겨줄게요. 약간 더 정신없이 놔줘야 되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깔끔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이제 이런 모를 서류들 같은 거랑 바구니 같은 것도 좀 놓고 뭐 책이랑 이런저런 거 좀 놔줄게요. 손가락 같은 거 뭐야? 이것도 놔주고. 그리고 침대 맡에 이제 허전해가지고 다시 등장한 거적대기. 다시 등장한 거적대기인데 너무 이쁘죠? 진짜 질리지 않고 놓을 수 있죠? 여기다 놓고 철 선반 이용해서 여기에 액자랑 모래시계 놔줬어요. 자 이제 외관 꾸미면은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